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레미네 김윤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이스리프트된 G80 옵션 추천을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실제로 지금 G80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보고 그동안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셨던 것들이 뭔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옵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옵션을 추천하면 좋을지, 가성비 트림부터 옵션이 좀 빵빵한 트림을 원하는 고객님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격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산출을 했으니까 이 점도 꼭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부터 한번 견적을 내볼까요? 이게 추천 차량이 이제는 이렇게 뜨기는 해요. 이렇게 뜨는데 이거 말고 제가 나만의 제네시스 만들기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엔진을 고르게 되어 있죠. 엔진 2.5와 3.5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요. 2.5는 4기통 가솔린이죠. 4기통 가솔린의 최고 출력은 304에 최대 토크는 43, 배기량은 2500cc. 3.5는 3500cc에 최고 출력 3800 그리고 최대 토크는 54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3.5로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3.5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렌트카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될 시에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2.5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중고차 방어도가 조금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잔존 가치가 좀 낮게 잡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660만 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월 렌트료는 좀확 벌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할부나 뭐 이제 리스, 뭐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도 자동차세가 꽤 많이 나온다, 뭐 요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적인 거는 2.5다 보니까 2.5 가솔린으로 선택을 하고요. 후륜구동이냐 이제 사륜이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희 지금 회사에 이륜구동이 있어요. 이륜구동, 후륜구동이 있는데 이 후륜구동의 뒤가 털리는 느낌이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AWD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80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색상은 뭐 고르시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즈먼 블루, 요게 이제 지금은 조금 화면상 좀 파랗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로 선택을 하는 걸로 하고, 물론 개인 취향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와 기본 모델로 나뉩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등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전 개인적으로는 G80이라는 차량은 스포츠성을 띄고 있는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돈을 쓸 필요가 있나? 그냥 기본 모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휠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18인치 휠에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돈을 추가하게 되면 19인치, 뭐 20인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19인치 휠 중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가 낫다고 보여지고요. 20인치는 글쎄요, 3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물론 뭐 여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20인치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저는 19인치 휠로 선택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내부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추가 요금은 없고요. 디자인 셀렉션 1으로 들어가면은 달라지는 게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15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 퀼팅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조금 이렇게 밋밋한 디자인에서 고급스럽게 바뀐다. 그리고 가니쉬 부분에 알루미늄이 들어간다. 근데 글쎄요, 이제 가성비 트림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것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가성비 있게 타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여기 안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성비 트림을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이 색은 좀 저는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좀 핸들이라도 좀 블랙으로 들어가거나 대시보드라도 좀 블랙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어울렸을 것 같은데 블랙으로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돼도 충분히 이쁘잖아요. 뭐 이거는 선택 권한이 없고 그냥 기본으로 가면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에 블랙으로 가니쉬가 들어간다. 자,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파퓰러 패키지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첫 번째 차량은 가성비 트림을 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퓰러 패키지는 빼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런 거 필요 없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는 이거 없으면 운전을 비데 없는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넣고 싶기는 하지만 과감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안 넣겠죠. 그리고 드빙어 패키지 1, 서라우드뷰 모니터에 뭐 후측방 모니터, 주차거리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다 좋아요. 있으면 너무 편한데 지금 가성비잖아요. 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아무리 가성비지만 좀 이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드빙어 2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거는
이거는 좀 넣고 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넣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귀에 뭐 가족들이 탄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넣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주로 뭐 혼자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태워봤자 조수석이다 그러면은 2열 컴포트 패키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 럭셔리한 차를 좀 나누는 기준 자체가 사운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에서도 앞다투어서 더 좋은 브랜드를 협업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네시스에는 무려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차에서 음악을 좀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지금 가성비 차량이기 때문에 사운드 패키지도 역시 넣지 않겠습니다. 빌트인캠은 당연히 넣지 않죠. 그냥 싸제 블랙박스 장착하시면은 20만원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성비 차량이 완성이 됐습니다. 차량 가격은 6,490만원이네요 이 차에 대한 견적은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이제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한테 적합한 옵션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5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2.5에서 대부분 선택을 많이 하시겠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AWD 선택하세요. 색상은 화이트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이트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스포츠 패키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넣지 않겠습니다. 휠도 18인치 휠은 연비가 좋다는 거는 있지만 사실 좀 키가 183인데 발이 250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좀 비대칭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8인치는 빼고 19인치에서 아까 A타입을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B타입을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취향 차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그니처 1 정도 넣으면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이 부분 가니쉬 부분이나 도어 트림에 알루미늄 가니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감싸기 부분, 이런 부분에 인조 가죽을 감싸가지고 차가 좀 안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올 카멜이나 이런 색이 아니었는데 시승차를 타봤을 때도 좀 과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좀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은 오염을 좀 감안해서 이런 블랙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화사한 느낌을 타고 싶다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차가 베이지에 가까운 차를 타고 있는데 비 온 날 누가 청바지 입고 타려고 그러면은 꺼지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시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퓰러 패키지를 그냥 넣으세요. 왜냐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써보시면은 확실히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돈을 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빌트인 캠 패키지, 지금은 음성 녹음도 되고 주차 중 녹음도 되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묶어서 사면은 370만원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넣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사실 썬루프는 갬성이죠. 갬성이고 특히나 이제 패밀리카로 쓸 때 아이들 뒤에 이렇게 안고 이러면은 썬루프 한번 싹 열어주면은 애들도 좋아하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차 팔 때도 썬루프가 들어있는 차가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팔립니다. 렌트 하시는 분들은 승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글쎄요. 190만원 내고 이걸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전에 관련된 드빙어 패키지 2는 제가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 공조 시스템. 이거 조절을 할 수 있느냐.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통풍 시트도 에어컨 틀어놓으면 되지 않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패키지까지 들어가면 너무 좋지만 이것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차량이 완성됐고요. 두 번째 차량의 가격은 7,15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한 견적서도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제가 살려고 하는 차, 고민해 놓은 차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를 타봤는데 3.5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3.5가 밟았을 때 뭐 엄청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좀 고속으로 들어갔을 때 안정성이나 그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풍요롭고 좀 여유로웠기 때문에 저는 3.5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전 태즈먼 블루로 선택을 했고요. 스포츠 패키지는 이 G80의 성향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기본 모델로 선택하겠습니다. 휠은 이제 3.5로 오게 되면은 공짜입니다. 19인치가 공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A. 20인치는 너무 과해요. 그리고 연비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시그니처 2까지 이렇게 있는데 2는 이제 나파 가죽이 들어가요.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우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굳이 저는 여기까지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아서 셀렉션 1까지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생각한 게 똑같아요. 그냥 파노라마 선루프는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드빙어 패키지 2,
들어가야 되고 컨비니언스 저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2열 컴포트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음악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뱅앤올룹슨을 선택합니다. 3.5를 차는 이유가 주행 중에 그런 부드러운 약간 소리, 사운드를 느끼고 싶어서기도 하기 때문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들이나 밖에서 창문이나 이런 데 들려오는 소음들을 좀 어느 정도 저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차량 가격은 7,880만원이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견적서도 제가 화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차량이랑 뭐 옵션이 똑같지 않더라도 이제 가격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이 가능하시잖아요. 저한테 뭐 견적 문의 주실 때는 견적을 만들어서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좀 옵션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만 생각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출고까지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미네 김현웅 대표였고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